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더뉴 K9 3.3 EQZQTV입니다. 자, 이 차 무사고 차량에다가, 키로수가 짧아요. 아, 좋아요. 너무 좋은 차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격부터 공개해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 2,980만원. 자, 더 K9 진짜 키로수 많은 거 살래도 한 1,000만원 더 줘야 될 거예요. 제 거 엊그저께 올린 거 보셨죠? 바로 판매가 됐지만, 그 한 1,000만원 또는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 좀 부담 가시는 분들은 K9이에요. 어쨌든 좋잖아요. 차 그릴도 멋있고. 외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이트, 본네트, 범퍼 굉장히 깨끗하고요. 아, 난 이게 안에 요게 멋있더라고. 이게 응? 이게 멋있어. 여기도 LED로 딱 박혀있고. 자, 타이어도 꽤 살아있습니다. 휠도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문콕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뒤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고, 휠은, 뒤에 휠은 살짝 있네요, 살짝. 트렁크, 뒷 범퍼. 아, 여기가 바뀌면서 좀 괜찮아졌어. 더 K9도 멋있는데, 이것도 멋있어. 자, 오른쪽 뒤 휀다부터 앞에 휀다까지 꼼꼼하게, 대형 세단에 이렇게 꼼꼼하게 봐야 돼요. 문콕 있나 없나.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찝어도 저희가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는 거예요. 솔직히 상품화 되는데 뭐 볼 필요가 있어. 이거 올라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도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한 영상 몇 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한 5번은 확인해요. 요거까지 촬영하고 하면서. 그래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내부에 어떤 옵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전동 시트 다 달려있고, 안마기 있는데 안마도 있어요. 안마도 있고, 그 다음에 축후방 센서. 축후방 센서 달려있고, 주차 보조 시스템 있고요. 요쪽에 전동 트렁크. 전동 트렁크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그리고 스마트키, 버튼 시동 있죠? 자, 소리 좋고요. 롯뮬러 하이패스, 투채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다 잘 나오고요. 이쪽에 프로토 에어컨. 밑쪽으로 가면 이제 전자 파킹, 오토 홀드, 전자 기어봉, DIS 있고요. 커튼도 있습니다. 커튼도. 이쪽 시트도 워크인도 있고 굉장히 깨끗해요. 굉장히 깨끗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있어요. 헤드업. 자, 헤드업 여기 보이시죠? 키로수가 괜찮아요. 75,521km. 7만 km. 보증도 남아 있잖아요. 보증도 남아 있고. 좋지 않습니까? 이 뒤쪽에 또 TV도 있어. 봐봐. 아우, 방금 봤어야 되는데. K9. 멋있게 나왔었는데. K9. 이지 액세스도 있고, 오토로 할 수 있고,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제 오른쪽에 타볼게요. 오른쪽에 탈게요. 이, 대형 탔을 때는 요걸 많이 찾으세요, 솔직히. 이거 뭐야, 이거 발판도 내려오네, 여기. 오, 발판도 내려와. 이거, 이렇게. 오토네, 이것도. VIP 시트가 달려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앞에 다 접어놓고 이 백미러 방해가 될까 생각했는데 제가 운전석에 앉아봤는데 백미러 방해도 안 돼요. 자, 이거 봐. 신발실에서 할 수는 없지만 좋잖아. 침대야? 침대 무슨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얼마나 좋아. 자, 이거 접고 다시 복구를 시켜놔야겠죠. 아, 진짜 좋다 이거. 고스도우가 왜 빠졌을까, 근데? 깜짝이야. 뒤에 양쪽 통풍 열선도 있고, 좋잖아요. 이런 차가 어딨어, 솔직히. EQ도 좋지만, K9 또 K9대로 또 매력이 있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달려있고. 안에 공간 엄청 넓죠? 이 안에,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보시면 안에 물자국 있는지 꼭 보시고, 스페어 타이어랑 스페어 키 다 있습니다. 이렇게. 아, 좋네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 차 타고 놀러 가고 싶다. 아우, 참 좋잖아요, 차.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 더뉴 K9입니다. 3.3 EQZQTV고요. 뭐 옵션이 엄청 많았어요. 뒤에부터 설명할게요. VIP 시트 있었지. 뒤에 통풍 열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메모 시트, 전동 시트, 뭐 안마도 있었고, 축후방 센서에다가. 뭐야, 또 뭐 있어?
DIS, 전자기업원, 오토홀드,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 거의 다 있는 이 7만 킬로 된 더 뉴 K9을 제가 2,9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더 K9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차 하시면 됩니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